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에 와 있습니다. 슈발바흐 성령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신국일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에 한 12개 정도 교회들이 더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도 초청장을 돌렸고요. 또 포스터 만들어서 여기저기 참 많이 뿌렸더라고요. 이민교회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특별히 미국보다 캐나다나 독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사실 더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우리 신국원 목사님, 신국일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탄탄하게 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주변에서 초청받고 온 분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덕분에 풍성한 부흥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와서 전광훈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한국교회를 좀먹는 너무 악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되고 이단적인 그리고 사이비적인 메시지를 끝없이 배설을 하는 전광훈 씨, 그리고 거기에 맹종하는 집단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한국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이런 안 좋은 사태들,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진공 씨가 최근에 또 아주 무식한 말을 했죠. 선교 카드 얘기 예전에도 했어요. 이 카드를 뭐 천만 장이니 뭐 어마어마하게 만들면 뭐 20조가 넘는 돈 무이자로,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끄집어내느냐면요, 50년 내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50년 내로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제 그 얘기를 액면 그대로 한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를 끄집어내냐면은 그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돈 이자 내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 쓰는데 그 갚기 전에, 50년에 갚아야 되는데 그 갚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요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고 또 성도들을 깨우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징조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 전쟁, 또 수단의 내전, 소말리아 내전, 뭐 이란과 이라크의 어떤 분열 상황, 또 인도와 중국과의 어떤 갈등 상황, 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이게 주님의 재림의 징조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맞죠? 지금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잖아요. 기근의 소식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잖아요. 이게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불의 고리라고 일컬어지는 곳, 거기서만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이 불의 고리 이런 개념 자체가 사라졌어요. 곳곳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도 전광훈 씨가 한몫을 하는 거예요. 왜냐? 전광훈 씨는 거짓 선지자거든요.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점이 뭡니까?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있는데 오류가 없어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증거음이 없으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가짜다 라고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죠. 전광훈 씨가 자기 입으로 내뱉었던 수많은 예언의 메시지들은요 전부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칭 예수님이란 얘기죠. 이만희가 그런 짓을 해요. 문선명이 그런 짓을 했어요. 이재룡이가 그런 짓을 해요. 정명석이가 그런 짓을 해요. 뭐 전광훈 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하나님 나하고 자리 바꿔, 하나님 사표 내, 이런 식의 막말을 해대는 것, 이단이죠. 사이비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민족 단위로 복음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것. 이것도 주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제가 인용하는 구절들은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들입니다. 불법이 성해서 사람들의 사랑이 메말라가는 모습들을 예언해놓고 계시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예언에 대한 말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메시지로 전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니 그전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구원해내는 것,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전도하자, 선교하자. 이런 문제가 없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재림이란 비유 속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 그런 적 깨어 있어라. 어느 때 너희 주가 너에게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리라. 우리 깨어서 기도하자. 이런 문제가 없어요. 또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마다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 성결하게 하자. 거룩을 추구하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가치 있죠. 의미가 있죠. 성도를 깨우고 바로 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선교카드 만들어라.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 이자 안 내도 된다. 50년 후에 이자 내야 되는데 괜찮다. 안 갚아도 된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신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러니까 목소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혹당한 영혼들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악한 집단 속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한국계 이미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애를 쓰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애써주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독일 측의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영혼들이 깨어나고 또 이 불길이 주변에 번져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거든요. 종교개혁의 발상이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1517년 위대한 종교개혁의 시초를 이룬 분이 루터인데, 그분이 태어난 이 독일 땅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존재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